it's just 10 minutes, but it's gonna be intense.여러분, 이거 무화과 진짜 맛있어요. 제가 무화과 진짜 좋아해가지고 딱 그 제철만 되면은 엄청 먹기 시작하거든요. 아직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잘 익은 것 같아요. 달고 맛있어요. 이제는 무화과도 과일이니까 개수 제한을 두고 딱 한 개만 먹을 때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사실 오늘도 이거 무화과를 한 3개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배부를 것 같아서 그냥 두 개만 먹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어떨 땐 빵보다 맛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저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건데, 한 3, 4년 전에 유행했었잖아요. 그때도 못 먹어보고 계속 못 먹다가 지금 처음 시켜봐요.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 엄청 좋아요. 거의 씹을 것도 없이 그냥 꿀떡꿀떡 넘어간다. 아,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어떡하지? 너무 맛있다. 제가 사실 이거를 다리가 4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개를 먹고 2개는 동생 주려고 했거든요. 혼자 3개 다 먹고 싶다. 4개까지는 좀 무리고 3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맛있다. 못해도 적어도 다리 5개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5개? 6개? 이거는 밥이랑 마요네즈랑 김. 자메이카는 무조건 치밥이에요. 왜 사람들이 치밥 했는지 알겠네. 와,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아 근데 이거 마지막 한 입이다. 이거 두 조각은 남았거든요. 솔직히 한 조각 더 먹을 수도 있긴 한데 동생한테 남긴다고 했으니까. 이거 뚜레쥬르 치즈 브라운인데 저번에 먹고 싶어서 이것만 한 다섯 개 정도 주문해놨거든요. 그래서 냉동실에 얼려놓은 거예요. 이건 진짜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 Bonjour,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이거는 진짜 씹고 삼키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얼리니까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역시 치킨을 먹고 딱 디저트로 입다심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 잘 먹었습니다. 분위기 집전 범위 이만큼까지만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랑 마주보고 계속해서 스쿼트를 한다. 그리고 나는 10분 동안 몸을 쉬지 않고 움직인다. 엉덩이를 계속 앉게 했다가 여러분 저는 이제 운동 끝났습니다. 요즘은 이제 거의 헬스에 잘 안 가고 홈트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플로이팅 복근 운동이랑 그리고 슈버트님의 스쿼트 10분 하는 거 그거랑 단호 인생 스트레칭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끝내면 30분 정도를 하는 거라서 시간도 그렇게 길지도 그렇다고 너무 짧지도 않아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스쿼트를 10분 연속으로 하는 건 조금 많이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그 연속으로 이제 하진 않고 틀어놓고 한 4분 정도까지는 연속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 쉬고 다시 3분 정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한 7, 8분이 되고 나서 이제 고비가 오더라고요.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0분을 못 채우고 끝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인생 스트레칭 그거를 하면은 이제 근력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딱 이렇게 마치는 거라서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를 해서 살을 쫙 뺀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냥 유지는 하는 느낌? 그리고 사실 이제 댓글로 다이어트가 끝이 났는데 이제 유지를 하는 시기인데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반식이나 뭐 배달음식 같은 걸 먹자니 살이 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반식을 먹는 비율이랑 다이어트식을 먹는 비율 이거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딱히 막 비율을 엄청나게 정해놓고 정확하게 그걸 딱딱 지킬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하루 동안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은 한 2, 3일은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다이어트가 끝이라는 게 없잖아요. 뭐든 다 끝이라는 게 없듯이 다이어트도 끝이 없는데, 유지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매일매일 막 일주일 내내 맛있는 것만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오늘처럼 배달 음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치킨을 먹고 치즈 브라우니를 먹었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공복 시간을 좀 길게 하거나, 아니면 첫 끼니를 먹을 때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류랑 그리고 단백질을 좀 챙겨 먹습니다. 단백질은 뭐 삶은 계란이 될 수도 있고 계란 후라이가 될 수도 있고 두부 아니면 뭐 닭가슴살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치킨이랑 브라우니 먹은 이후로는 거의 저녁은 그냥 스킵했어요. 왜냐면 제가 한 3, 4시쯤에 먹으니까 그렇게 저녁에 배가 고프지 않더라고요. 지금 밤 10시인데 예, 지금까지도 배가 좀 불러있는 상태라서 웬만하면은 배가 부르다 싶으면은 먹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거의 항상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좀 새끼니를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좀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는 좀 너무 배부르지 않는 선에서 요거트볼이나 뭐 오늘처럼 무화과랑 계란이랑 이런 걸 먹고,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 있잖아요. 점심과 저녁 사이 좀 애매한 시간? 3, 4시? 뭐 늦으면 5시? 먹고 싶은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어요. 주말에는 좀 거의 그러는 편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거의 먹을 수 있는 날이 없어서. 그리고 또 저는 또 야식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유지가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야식을 먹거나 밤에 너무 늦게 먹고 이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소화도 안 되고. 정말 특별한 경우, 막 약속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야식은 먹지 않습니다.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요점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내가 하루 치킨을 먹었으면은 공복 시간을 16시간 이상 이렇게 길게 갔거나, 아니면 첫 끼니를 식이섬유랑 단백질을 채운 건강한 식단을 먹는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한 먹는 날들이 이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치킨 같은 배달 음식을 먹었으면 이제 2, 3일의 텀을 두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친구를 만나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세 번째는 야식을 먹지 않는다. 이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건데 이게 힘드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야식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배가 너무 고파요. 이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도 배가 너무 고프다 이러신 분들은 방울토마토나 아니면 오이 이런 거를 먹으면 좀 좋습니다. 저는 가끔 곤약젤리 같은 것도 너무 배고프다 싶으면 밤에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두 번째랑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이제 2, 3일에 텀을 두지 않고 정말 부득이하게 먹을 날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곧 다가오는 추석 이런 명절 같은 날, 그럴 때는 마음을 비우고 그냥 먹어요. 어떻게 보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마인드 컨트롤인 거니까 마음을 비우고 먹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진 않죠. 아무래도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해오셨고, 그리고 다이어트로 이렇게 살을 다 빼냈는데 지금 유지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다시 살이 찔까봐 아마 먹는 거 하나하나 다 신경을 되게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짧게는 3일, 길게는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먹는 날들이 이어져도 아 괜찮아, 나는 금방 관리하고 다음날 조금만 운동을 해도 금방 돌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가지대로 하면은 아무래도 뭐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거니까 살이 빠지진 않죠. 이거는 감량기에 쓰는 방법이 아니니까. 아마 자신이 원하는 완벽한 몸매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만족하는 선에서 건강하게 유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이라는 게 정신건강, 그것도 포함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내 마음이 건강하고
그리고 내 몸도 건강하게. 별거 없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저한테는 맞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씻고 잡아보도록 할게요. I am on my way. I won't slow down.